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5월 16일이고, 현재 시간 오후 1시 7분이에요. 지금 여기 제주도는 비가 어제도 오다가, 오늘 오다가, 주식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런 것처럼 비가 왔다가 안 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실주 영상 제가 선원 씨가 공부해서 만든 것을 올려드릴 거고, 어떤 기법인지, 어떤 재료인지 이유를 알고 매매하는 낫지. 단순하게 무작정 사가지고 전보하면은, 실력이 안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풍제야. 19만 원, 20만 원, 15만 원 사서 이때까지 전부하는 사람 얼마나 괴로워요. 박살 봐요. 30만 원, 25만 원, 15만 원 사서 전부하는 사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주식이 많잖아요. 하나투자, 증권, 우선주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동안에 이트론도 엄청나게 갔고, 그동안에 엑세스바이오도 엄청나게, 휴마시스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또 지금 삼성제약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스림바이오도 상한가 이틀째 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등주 역사는 계속 바뀐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신풍제약이 우리가 한 번도 소리 안 봤지만 최근에 손절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나갔다 이야기하는데 저도 영상 댓글 보면 신풍제약이 이 적어도 피라맥스 임상이 성공이 되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조정은 3일 정도 올라가면 조정은 양봉을 3개 나오면 조정은 뭐한개 아니면 두 개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고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모습 약하죠. 다음 주에 폭락은 안 하겠지만 횡보할 것 같아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뭐가 나오면 처박히든지 초급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리스크가 상존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후퇴해서 후퇴 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풍제약 또 제가 대주주가 블록들이 매도 치자 말자, 매도 칠 때마다 한 방에 사지 마라. 얼마까지 빠질 수가 있다? 7만 5백원 빠질 수가 있다. 그때 8만 원대에 제가 7만 5백원 빠질 수 있다. 천천히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고, 7만 5백원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때도 제가 6만 원에 잠시 깨는 거 대비해야 된다. 그게 B플랜이다. 우리가 얼마까지 샀어요? 5만 9,500원 샀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다가 장중에 20% 이상 올라갈 때 있다. 그때 팔아버리면 된다. 그때 우리 정말 7만 5천원과 7만 8천원 팔았어요. 팔고 다시 재매수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손절 쳤는데 제 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배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작정 제가 내부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를 보고 하는데 양봉 3개, 음봉이 한두 개는 용인 되나? 그 다음 반등은 강하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 보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피라맥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임상이. 결과 안 좋게 나오면. 결과 안 좋게 나온 것은 계속 공시 안 하겠죠. 뭐 어차피 학회를 통해서 밝힌다고 했으니까 어설프게 내겠죠. 그리고 또 삼상을 한다 하겠죠. 그러면, 그 고통 괴로워. 아예 빠지려면 저만큼 몇방 때려버리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라맥스 저희들은 지난주에 후퇴했다는 사실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피라맥스 후퇴했어요. 후퇴했고, 저도 피라맥스 임상 이상이 차트가 예뻐지고 그러면 뭔가도 82,000원까지 가야 된다. 또는 바닥이 6만원이었으니까 잡으면 9만원. 그리고 성공으로 보면 얼마까지 12만원까지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후퇴했습니다. 후퇴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해가지고 요가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면 요가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대응이에요. 사람 말이 이랬다 저랬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나? 우리 나갔습니다. 올라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임상 성공하고 주가가 잘 올라가기를 기원 드릴게요.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우리 후배님들 데리고 하지를 못해요. 일단 저 내일자 일정 공부 같이 해드리고 해볼게요. 자, 다음 검색창에 주식 투자로 치시면 한면창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청기노인 정시일정 치면 5월 17일 주식시장 이슈 정리 및 관심 종목 정리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다섯 개 나왔죠. 스림바이오 우리 아깝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스림바이오를 얼마에 샀습니까? 19,200원인가 샀을 거예요, 그죠? 스림바이오. 19,000원 샀네, 19,000원. 이거 얼마까지 갔습니까? 25,500원까지 갔어요. 자, 보십시오. 신풍지와 주주님. 19,000원짜리 25,000원. 30%가 그냥 나왔어요. 30% 아니죠? 40% 나왔죠. 40, 50%. 신풍제약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자 말자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또 고통을 해야 되고. 너무 오랫동안 들고 와서 고통, 박설바에도 안 괴롭습니까? 우리 박설바 올라갈 때부터 착착 나르고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계속 전보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또 좋은 차 한다고 그러면 전보를 할까도 싶지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모험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재명 지지도가 다시 윤석열 추월하면서 새로운 이재명 주거 상한가를 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타크와 카스예요. 자, 그렇고. 자, 서린바이오 목요일날 사라고 한 카톡 내용이에요. 5월 14일 시간에 상한가가 오리엔트 전공.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 부각된 거고. 흥국아재 시리즈는 바로 금리 인상 제로예요. 신은 우선주와 흥국아재 우선주는 제가 작년부터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네요. 저 관심 정보 성적을 봐 드릴게요. 자,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백신 허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ST팜. 일주일 전에 올려드린 제로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매도 잘 됐죠? 그 다음 방송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HPO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방송. 다들 들어오신 분들 아마 대오일 수익 냈을 것이고, 그 따하 처맞는 주식 HPO도 단타치고 나갔어요. 그죠? 자, 일단 아난테 대오일이 저점 주고 상당히 상승 마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ST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도 굿. 삼성제약 임상 3상 성공이에요. 월요일자 강세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지난주에 제가 관심 종목 올려드렸던 종목이네요. 자, HPO는 2에서 3% 정도 수익 실현했고요. 서린바이오는 7에서 8% 정도 수익 실현했고요. 비공시 추천 대오일 3% 수익 실현했고요. 비공시제 추천 갤럭시와 모니터리 5% 수익 실현. 얼마에 팔았습니까? 7,060원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100% 정직하게 오픈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법반 매집주는 이짬볼 넥슨 GT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카카오 지금 상방량 하고 있는데 조만간 법에 걸립니다. 7월 말까지만 가능하고 8월 달부터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방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사투자자문업에서 투자자문업으로 변경 등록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공지할게요. 현재 중기준 내정목 보유 중이에요. 우리가 숨기고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오픈할게요. 우리 중기준은 유튜브 주소 있죠. 또는 청계농의 중기주 들어가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영상 며칠 전에 있어요. 같이 보시면 바로 이거네요. 중기주 백진백승 계좌 오픈, 아나페스 엠벤지 투자일기. 바로 이 클릭하시면 중기주가 뭔가 나올 거고 왜 우리가 산든가 어떤 죄를 우리가 기다리는가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자, 5월 17일 관심주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를 5월 15일 관심주 아닙니다. 자, 날짜 다시 바꿔볼게요. 이거를 5월 17일 관심주로 바꿔놔야겠네요. 자, 5월 17일 관심주는 에코마이스터 비상기업 아가방컴퍼니 노랑풍선 이찌안볼 명실산업 시트리피엔트예요. 일단 에코마이스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후배님들 한가 들어갈 때 하지 마라. 한가 처박힌다. 한가 잠시 벗어나서 조금 올라갔지만 이거는 단타만 가능하죠. 그래서 또 아마 한가일 거다. 한가 잔량 얼마냐면 16만주예요. 몸판 주식 5만 7천 주. 시간에 몸판 주식이 10만주예요. 그 600원 지키겠네요. 적어도. 600원이나 얼마까지 지킬까요? 580원에서 61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에코마이스터. 그렇게 봐야 되고요. 비상교육. 아가방컴퍼니 노랑풍선 이찌안볼 명실산업 지트리비엔티 있거든요. 특히 지트리비엔티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트리비엔티는 12,000원 이하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고 5월 30일 유정이죠. 그래서 이번 세 번째이기 때문에 납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명실산업은 다음 주 일정 대비해요. 자동차주 일정 있죠. 이찌안볼과 노랑풍선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 분위기죠. 종식 끝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점점 영업을 재개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공연도 허락하고, 그죠? 그리고 여행, 화장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풍선 이찌안볼. 아가방 컴퍼니는 중국의 저출산주주고 우리나라 앞으로 정책주가 되겠죠. 차트도 꼬리 앞꼬리 아래꼬리 가능할 것 같고, 비상교육도 우리가 앞전에 유튜브 멤버 추천주인데 조금 먹고 나갔는데 이게 급락 나오고 장중에 세상에 20% 올라갔다 빠졌다 별 요동을 다 치고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폭락 나올 때 매수하면 되겠다 생각되고요. 에코마이스터는 한가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월 17일 월요일 날은 일단 CNC 인터내셔널의 코스닥 시장 상장하는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HPO가 공모가는 우리나라가 왜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시장이냐면 대주주는 500원에 무조건 회사를 창업을 하고 물론 고생했으니까 상장을 하면 큰 돈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이 기관들이 내가 공모할 때 어떻게 되냐. 요즘 전부 다 시초가를 다 따블 만들어요. 그리고 걔들은 먹으면 따블 나오고요. 이러면 얼마냐. 10%밖에 안 이뤄요. 왜?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10%가 최고로 내려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시가 정해질 때.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HPO에서 나왔어요.
CNC 인터내셔널이 HPO에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 시초가 사면 안 돼요. 따하 나올 확률이 따하. 그리고 하락부에 들어가면 시가 나오고 하락부에 들어가면 단타로 대응해야 돼요. 뭐처럼? HPO처럼. 앞전에 상장주 HPO 전부한 개미들 어떻게 되었다? 뒤졌네, 뒤졌어. 자, mRNA. 이거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진단키트 관련주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휴마시스죠. 단타 가능하겠네요. 자, 5월 18일 날에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디어본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 또는 수소 관련주 보면 명지산업과 현대공업 모트레스 볼만해요. 그 다음에 5월 19일 임상 종량 학회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많이 갔어요? 삼성제약이 많이 갔어요. 제가 지난주 계속 강조했던 거죠. 자, 이상 일정이고요. 제가 매일매일 올려놓을 거고 또 괜찮은 종목 있거나 할 거고요. 기법반 성적은 솔직히 다 보고하고 있고 가급적 손절 안 치는 종목 위주로 하려고 그러고 추천은 자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다음 주한주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돋보기 안경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필! 성! <너무 힘들어요. 웃음> 고시원 갈까? 난데네.